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2월 1일, 2월의 첫 주입니다. 금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금주 경마 끝나고 우리나라 민속 명절인 구정 명절 휴장을 한주 하죠. 뭐 마방도 그렇고 기수도 그렇고 마주도 그렇고 아주 총력전이 얘기되고 있는 그런 한판 승부들이 아마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과천, 제주, 부산 뭐 아주 피 튀기는 접전들인데요. 잘 신중하게 잡아가지고 준비를 해놨으니까 꼭 여러분들께 조철이 원래 명절이나 이럴 때좀 강한데, 이번 명절, 구정 명절에도 그런 좋은 징크스가 좀 이어질 수 있도록 저도 마음속으로 좀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2월 첫 주인데요. 2월 첫 주라는 월초 경마의 의미가 아니고, 월말 경마에 명절 경마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조금 이르지만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요. 뭐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금요일 것만 보고 또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자, 아무튼 올한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잘 되시고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십시오. 자, 오늘 금요 경마 승부처 제주 467, 부산 1478입니다. 그리고 메인 승부가 제주 4경주 6경주, 부산은 4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가고요.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조철에 문자를 신청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가능하면 하루 전에 신청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경주 당일에는 좀 혼잡하니까요. 하루 전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따로 전화 안 하셔도 다 등록이 되니까요. 뭐 바로 확인 전화가 안 와도 경주 시작 30분 전까지는 무조건 다 갑니다. 그러니까 입금자 성함만 꼭 남겨놓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1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국산 육군 1400이고요. 별정 A형으로 펼쳐지는 부산 1경주입니다.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인데요. 제가 요 위에다가 안화짜리 한 놈, 예측권 10장 한방 찍어먹는 걸로, 출발을 합니다. 자, 요번 경주 승부 포인트는 딴거 없습니다. 자, 부산 1경주가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인데요. 찍어먹기 승부인데, 자, 10장 한방 때려가지고 자금을 좀 마련하는 그런 경주로 갑니다. 자, 2번 마 천하사랑입니다. 뭐 그닥 센 놈은 아니지만 편성을 워낙 잘 만났습니다. 경주 거리가 1400으로 늘어난 게 조금 찌부둥하긴 합니다만은, 자, 그래도 보여준 걸음이 가장 낫다. 훈련시 모습도 좋다. 자, 2번마 천하자랑 앵간하면 한 자리는 올라갔다. 요 놈을 놓고 찍어 먹긴데, 자, 문제는 이 8번마 파인블루가 이 신마입니다. 자, 2조 강영곤이네. 파인블루가 대길이가 팔립니다. 얘 때문에 승부죠, 얘. 얘 들어오면 틀리는 겁니다. 이놈을 완전히 꺾고 승부를 보는 경주기 때문에 첫 번째 승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2번 마 천하 사랑, 2번마 천하사랑을 놓고요.
찍어먹기 하나짜리 한 놈, 준비해둔 놈, 요 놈에다 갖다가 완짱으로 갖다 때리면서 첫 번째 승부 시작을 합니다. 아무튼 2조에서 저희 8번 파인블루하고 10번 바람의 초이스하고 두 놈이 나왔는데 차라리 얘가 더 낫다. 바람의 초이스. 훈련시 모습이 상당히 좋고 뒷심도 좀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차라리 얘가 낫지 이놈은 과인기다. 데뷔전 갖는 신마가 1400을 처음에 돌파할 만큼 그렇게 인상적인 뭐 추입력이라든지 뭐 그런 걸못 보인 마필인데 워낙 약편성이다 보니까 얘가 대길이에요. 숨어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요 놈을 오늘 첫 번째 우리 찍어먹기 승부처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자 무조건 첫 번째 승부 적중 필연이고 주력 한 방으로 갖다 꽂을 수 있도록 좋은 마법 준비해 놨으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4경주와 7경주가 메인 승부인데요. 오늘 부산 경마는 다소 혼전 기미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먹을 콩이 좀 있죠? 자, 부산 4경주인데요. 자, 제주마, 국산마 5등급이고요. 1200 연령 오픈 앞말입니다. 자, 이번 경주 제가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경주인데, 혼전이죠, 혼전. 부산 4경주, 혼전입니다. 얼핏 보면 이 인기마 접전들로 보이는데, 인기마 접전으로 보이는데, 곳곳에 숨어있는 마필들이 많다. 이건 혼전이에요. 대가리 한 놈을 잘 놓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첫 번째 메인. 달러박스 상한가로. 달러박스 상한가. 상한가 한번 가자. 상한가 한번 가자. 자, 먼저 제가, 지금 8번 로드스타, 11번 팀퍼펙, 12번 운주 질주. BK제나 뭐 우승강자 이런 마필들이죠. 자 이번 경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3번마 투투 라임을 말씀을 드렸죠. 거의 백판입니다. 자이 3번마 투투 라임은 꼭 챙겨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이 1번마 피미라는 마필이 좀 끌리는 마필인데 최은경이가 두 번째 탔어요. 안쪽 게이트에서 직전 경주 한번 타봤기 때문에 또한 마리 배당이 나온다면 1번마 피미도 보입니다. 거기에 이 11번 팀 퍼펙트가 가장 빠른데 선행 마필들이 안쪽에 이 4번마 펜스타도 빠르고 10번마 마이멘트라도 빨라요. 얘가 갈고 넘어설 거는 같은데 힘을 좀 쓰고 넘어가야 된다. 자, 그럼 어부지리 추입으로 올게. 5번 우승강자. 하지만 얘는 그래도 좀 팔려요. 별로 메리트가 없고. 자, 제가 말씀드린 3번마 투트라임. 자, 1번마 피미. 자, 인기마 중에서는 그럼 뭐가 낫냐? 인기마 중에서는 그래도 BK제나가 가장 낫다고 봅니다. 뭐 외곽 선입장대로. 권오찬이에서 정도윤희로 바뀐 점이 상당히 플러스 요인으로 봅니다. 플러스 알파가. 자, 인기마 중에서는 7번마 BK제나. 자, 승부의 핵심은 이 8번마 로드스타가 아마 현장에서 대가리로 바람이 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로드스타 아니면 팀퍼펙트가 바람이 분다. 얘네 둘 맞거니 아마 대길이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메인승부. 이건 무조건 터졌다. 달러박스. 자, 조철에 달러박스 대가리 한놈 놓고요. 뭐 인기마, 배당마 잘 엮어가지고 무조건 갖고 가시라는 막고는 3번 마 투트라임이 있었습니다. 자, 요 마필 하나 꼭 가져가시고 잘 섞어서 여러분들께 메인 승부로 추천을 드릴 테니까 꼭첫 번째 메인 참고하셔가지고 자, 행운의 상한가, 첫 번째 상한가 꼭 챙겨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메인이죠. 부산 칠경주입니다. 자, 부산 칠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아주 재밌습니다. 국산 3군 1400 핸디캡 레이팅 65점 가지고 2번 마 황후대장군이 또 대가리로 깜바닥거리는 경주인데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 자, 요것도 두 번째 상한가 한번 째리는 경주입니다. 자, 이 2번 마 황후대장군이 대가리로 팔립니다. 직전 경주 추천을 드려가지고 성공을 했었죠. 디스파이트 원인가요? 하여튼 한 20배 나왔던 것 같은데 적중을 해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자, 그런데 저번에 맨 밑에 1400이에요. 1200에서 바로 1400, 그 전전 경주에 이미 늘어난 경주 거리에는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이 2번 마 황후대장군인데, 1400에서 좀 짧은 모습을 보이죠? 붙었다가는 밀리는 걸음인데, 직전 경주는 배당으로 우리가 노려서 먹었지만, 이번에 이게 인기 1위다. 이거 조금 불안한 인기 1위로 보이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는 2번 마 황후대장군을 때리러 갈 놈. 싸다고 때리러 갈 놈. 당연히 조철이 달러박스 하나를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2번 마 황후대장군은 방어 막건이나 가져간다. 아,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능력상 원단 능력 대가리. 능력상 대가리. 한 놈, 딴 놈은 몰라도 조철에 달러박스는 온다.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중배당 한 방, 원장으로 상한가를 노리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칠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부산 승부처, 부산 마지막 8경주입니다. 자, 요 경주가 끝나면 이제 한주 휴장에 들어가는데요. 자, 마지막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제가 8경주 역시도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대끼리 막건이 불안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8경주가 오늘 마무리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다. 자, 예측권 10장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 8번 마 초이스런이에요, 초이스런. 최시대 기수. 거기에 2번 마 골든 플러스.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유연명이의 2번 골든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밀려있는 8번 마 초이스런의 전개가 상당히 불안하다. 그 결론은 뭐냐? 이 8번 마 초이스런이 일단은 불안한 인기마가 되겠죠. 8번 초이스런이 대가리 끝까지 풀리는데 얘는 전개가 2번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힘을 쓰고 넘어가서는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대끼리 막건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2번마 골든 플러스, 2번마 골든 플러스. 이놈 역시도 상당히 전개가 유리하죠, 얘가. 얘가 전개가 유리하죠. 초이스런보다는 얘가 유리하죠. 그런데 경합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경합. 8번과 2번이 경합이 일어나면 둘다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둘 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8경주 공개를 다 했죠. 수요 라이브 방송에서 오픈 공개를 다 했습니다. 공개 승부처입니다. 공개를 다 했고, 어떤 놈을 달러 박스로 놓고, 어떤 놈에다 한방 때린다까지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받치기는 무슨 맛권이라까지 마번을 딱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수요 어제 방송, 라이브 방송했던 수요 프레시 라이브.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 내용이 참 좋죠? 배당마도 잘 나오고, 우리 신재주 의원, 최영 의원님, 김기경 의원님, 다들 좋은 마번들 많이 풀어놨으니까, 어제 방송 드렸던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부산 8경주 오늘 마지막 달러 박스 승부. 달러 박스 제대로 놓고, 완장으로 한방 찍어 먹으면서 마무리를 짓는, 자, 부산 8경주 달러 박스 승부.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마무리, 고향 가시는 길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조철이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 자, 부산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경마, 예상을, 실전 배팅 예상을 다 했고요. 자, 다음은 제주 467이었죠? 제주 467. 자, 제주 467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실시간 경마 오픈한 지가 2주 됐습니다. 이제 3주차 들어가는데, 금주 실시간 경마는 더더욱 중요한 방송이 될 겁니다. 유튜브 검색 채널에 조철 실시간 경마 딱 치면 나옵니다. 구독 버튼을 꼭 눌러 놓으십시오. 그럼 조철이 한 10시쯤에 라이브를 킬 겁니다. 라이브를 키면 바로 여러분들한테 알림이 뜨니까 구독 버튼을 꼭 부탁을 드리면서요. 다시 한번 부탁 말씀입니다. 계좌이체로 문자를 신청해 주시는 분들은 하루 전에 이 영상 끝나면 입금하시고 편하게 주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당일날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전에 좀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놓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제주 4경주. 제주 경주는 4경주하고 6경주가 메인이에요. 앞에 거두 개가 467 중에 4경주, 6경주가 그래서 중요한 경주입니다. 자, 제주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이고요. 2세 이상. 자, 결론은 요번 4경주에 자, 이 9번마 슈퍼 대세 얘가 왕대가리 팔리는데 자, 이제 부담 중량이 올라갈 만큼 올라갔어요. 이제 5등급에서 상금 이빠이 벌었죠. 직전 경주도 인기 대가리 팔리고 2착을 왔기 때문에 뭐 레이팅 39점까지 올라가가지고 레이팅 40점까지 게임인데 상금 먹을 만큼 먹고 자, 이제 승급을 눈앞에 뒀는데 자, 직전 경주에는 안쪽 게이트에 전개도 잘 풀렸는데 이번에 외곽으로 좀 밀려 있고 59.5까지 뭐 한계 부담까지 거의 올라갔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9번마 슈퍼 대세 거기다 성과인까지 올라가가지고
이놈이 대가리가 팔리는데, 사실 불안한 인기 대가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 요거는 먹고 지나가야 되겠다. 메인 승부로 한번 요거는 그렇게 큰 배당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메인으로 한방 제주 4경주를 한번 먹고 들어가야 되겠다. 자, 제주 4경주가 첫 번째 메인이다. 자, 요거는 한방 달라 박스 한방 때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달라 박스 한 놈. 조철이 잘 빼놨기 때문에. 뭐 9번 마 슈퍼 대세도 있지만 슈퍼 대세가 과부담으로 빠지면 나오는 배당까지 짭짤한 배당으로 먹을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은요 9번 마 슈퍼 대세가 대가리가 팔리지만 얘를 대가리로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4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메인 연타로 들어갑니다. 육경주로 들어갑니다. 육경주. 제주 육경주고요. 요거는 제가 길게 말씀드릴 거 없죠. 제주마 4등급 1110m 핸디캡인데, 이거 두 번째 메인이죠. 자, 이게 두 번째 메인인데,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수요 라이브, 어제 방송했던 수요 라이브에서 또 공개 오픈 승부였죠. 오픈 승부처. 오픈 승부. 3번마 신황우를 놓고 들어간다. 자, 3번을 놓고 들어가는데, 역시나 7번 뚜벅이, 8번 동신말리 이런 애들이 팔리죠. 그런데 제가 3번 신앙우를 놓고, 요 대끼리 준대끼리가 아닌, 아나짜리 한 놈, 노리는 놈이 있다. W자 하나 낀 놈이 있다. 조철의 W, 노리는 경주라 그랬죠? 조철의 수요 라이브. 어제 방송했던 수요 프레시 라이브 보시면 육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에 정답이 거기 들었으니까 제주 육경주 현장 수요 프레시 라이브 꼭 참고들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답이라 하면 적중의 정답이 아니고 제가 유튜브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 제가 어떤 마본을 공개했다는 그런 정답이지. 뭐, 내일 마본의 정답이라고.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수요 프레시 라이브 꼭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7경주입니다. 자, 제주 7경주고요. 이번 경주도 제가 수요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당연히 또 후반부 경주이기 때문에 풀어드렸던 경주인데, 한번 짚고 가보면요. 일단 9번마 드림볼트는 부담중량 승군전이기 때문에 부담중량도 가볍고 제주 마주협회장배 준우승이죠. 승군전이지만 충마로 인정을 해야 되겠다. 9번을 놓고 자 이것도 어떤 놈이 불안한 인김하고 백판짜리 하나 노리는 놈, 백판짜리 하나 노리는 놈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보니까 백판이에요. 배당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요 놈도. 자, 백판짜리, 요 놈까지 수요 프레시 라이브. 자, 수요 라이브에 요것도 자세하게 공개를 해 놨으니까, 뭐, 수요 라이브 어저께 보신 분들은 보실 필요가 없고요. 자, 제주 7경주 어차피 찍어먹기 승부 들어갈 거니까요.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월 2일 금요 경마 좀 시간이 좀 늦었네요. 업로드가 아까 녹음하다가 실수를 해갖고 다시 하는 바람에
좀 늦었어요. 두 번째 녹음하려니까 막 목도 아프고 진이 빠지네. 그래도 아마 내용은 똑같이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2월 2일 금요경마 실전 배팅 증검달 예상. 자, 모두 마치고 내일 승부처 제주 467, 부산 1478. 그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가 46, 부산은 47. 이렇게 예고를 드리면서 자,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